그러면은 휴일장애가 어떤 내용으로 보장이 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휴일은 뿅! 자, 장애 분류표. 장애의 정의예요.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 치유된 후에, 치유된 후에요. 그리고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일단은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형상은 장애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에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말한다. 있는 그대로예요. 세 번째.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전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질병, 상해 위장의 예시표예요. 네, 여기 보시면 약간의 치매. 일단은 치매 같은 경우는 질병이 많은데요. 상해란 질병, 장애의 지급률은 똑같습니다. 왼쪽에 보면 한눈이 멀었을 때, 질병은 50%고 상해로 인해서 눈이 멀었을 때도 5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눈이 멀었을 때는 100%. 그다음에 뭐 시력, 눈꺼풀 이런 게 있는데요. 밑에 약간의 디스크 10%, 뚜렷한 디스크 15%, 심한 디스크 20%.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질병 후유장애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다쳐서 상해 기여도도 어느 정도 잡혀주기 때문에 상해도 질병이나 분류 코드는 똑같다. 양쪽 고환, 난소 절제 50%. 한쪽만 절개해도 임신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소 두개다 절제해야 50%가 나오고요.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한쪽 인공삽입술은 20%에서 25% 나오고요. 양쪽은 40%에서 50% 나온다. 왼쪽에 보면 발가락 모두 상실 30%죠. 첫째 발가락 상실 10%, 나머지 발가락 5%, 발가락뼈 뭐 3%, 발목 이상 100%, 한쪽 다리 60%. 이렇게 해서 한쪽 다리, 심한 경우에는 50%, 70% 나오고, 미미한 경우는 5%에서 10% 정도 나온다. 자, 오른쪽에 볼게요. 두기의 청력 상실 80%죠? 한기 청력 상실, 다른 귀 청력 장애 45%, 한귀 청력 장애 5%부터 25%고요. 네, 한 귀의 귓바퀴 결손 거의 10%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 귀에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 거의 5% 정도, 코 기능이 완전 잃었을 때 15% 정도 나오고요. 치아 5개 이상 결손 시 5%가 나오고요. 치아 13개, 14개 이상 결손 시 20%, 상해로 14개가 결손했을 때 20% 나온다는 거죠. 씹어먹기 말하기 장애 5%부터 100%, 어깨뼈, 그리고 심장, 폐, 뭐, 결손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보면 한 손의 손가락 모두 상실 55%, 첫째 손가락 15%, 나머지 손가락 10%,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상해 후유장애가 질병 후유장애나 거의 엇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9,000원 정도 나왔죠? 네, 19,000원 나오는데 남자, 25세 남성 기준으로, 네, 여기 밑에 보시면 20년나 90세 만기로 인해서 비갱신형이에요. 20년만 딱 납입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로 5억 넣어드렸고요. 보험료 납입 면제, 네, 10만 원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사암 진단 시 이렇게 다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상해 위장애만 넣으면 25세 남성 기준으로 상해 사망 안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25세 남성 20년 나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19,713원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20세 남성은 얼마나 나올까요? 보험료가 더 다운되겠죠? 30세 남성은 보험료가 좀더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만 원 초반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20살이나 10살이면 거의 12,000원 정도 나와요. 최저 보험료가 만 원이기 때문에 정말 운전자 보험보다 더 저렴하다는 거죠. 자, 25대 여성 기준으로는
일단은 남성이랑 똑같아요. 25세 여성 기준. 네.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고요. 상해우장에 5억. 그 보험료 납입 면제 유사한 납입 지원 다 넣어드렸어요. 보험료가 25세 여성 기준으로 얼마다? 12,000원이다. 남성은 19,000원, 여성은 12,000원. 거의 7,000원 정도 남성이 어떻게 된다?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최저보험료는 만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10살이나 뭐 5살은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근데 뭐 최저보험료가 만원이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보험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네, 30세까지 5억, 30세가 넘어가면 3억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거,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